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화살을 찾으러 간 두 도적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나귀와 함께 시장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나귀를 끌고 산 너머 마을로 향했답니다.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휴,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착이구나. 그런데 그때 우락부락 험상궂은 도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이 올시다. 지나가려거든 통행료를 내시오. 산길에 무슨 주인이 있단 말입니까요? 전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 통통한 나귀가 있지 않은가? 도적들은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나귀 고삐를 획 낚아챘어요. 아이고, 이 나귀는 제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싹싹 빌었지만 도적들은 강제로 나귀를 끌고 가버렸지요. 나귀 한 마리로 보내주는 걸 고마워하시게. 나귀를 빼앗긴 할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요. 완전히 밤이 되고 나서야 시름시름 일어났지요. 누울 곳이라도 찾아보자. 오솔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자 어디선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만났던 도적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풀숲에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봤어요. 고삐를 낚아챈 건 나라고. 나귀는 내 것이야. 무슨 소리? 영감을 찾은 건 나야. 그러니까 나귀는 내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이라고 싸우는 도적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한심해서 쯧쯧 혀를 찼어요. 저렇게 어리석은 녀석들이라면 나귀를 되찾을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도적들에게 갔어요. 이보시게. 응? 영감이 왜 아직도 있어? 아, 나귀를 찾으러 온 게요? 그럼 영감도 같이 싸워서 끝장을 봅시다. 이기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되는 거요. 아니, 아니. 이렇게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네들을 이기겠는가? 나는 그저 나귀의 주인을 공정하게 정할 방법이 있어 알려주려고 하네. 정말? 얼른 알려주시오. 슬쩍 보니 당신들에게 좋은 화살이 있던데 동쪽과 서쪽에 각자의 화살을 쏘아서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가? 오, 그거 좋은 방법인데? 얼른 합시다. 영감이 화살을 쏘아주시구려. 할아버지는 도적들의 화살을 동쪽과 서쪽에 힘껏 쏘았어요. 그럼 이제 출.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적들은 화살을 찾으러 쏜살같이 뛰어갔지요. 나귀와 할아버지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나귀와 짐을 되찾아 무사히 산을 떠날 수 있었답니다.